메디 나폴리 e 포이 모리. 나폴리 보고 죽어도 된다. 제일 유명한 피자집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이 있어요. 이 조각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어떤 미켈란젤로 피에타보다 더 아름다운. 얌메 얌메야 푸리 꾸리 푸리 꾸라. 피디 몰라요? 얌메 얌메 얌메. 자, 뚜띠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저희 랜섬 여행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 김민재 선수 덕분에 나폴리의 인지도도 한국에서 많이 높아지고, 나폴리 갈 김에 또 이제 김민재 경기도 보고 그 주변에 볼 게 뭐뭐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한국의 서울에 있는 지아니스 나폴리 천남동 지아니스 나폴리 가봤어요. 지아니스 가기 전에 꼭 아쉬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메디 나폴리 e 포이 모리. 나폴리 보고 죽어도 된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도시. 그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그만큼 너무나 가기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이죠. 나폴리 그런 길거리에 걸어가 보면 많은 인물들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산젠나로요. 성인이에요. 나폴리의 수호신 젠나로 성인. 약간 우리 전주교는 원래 예수님 있잖아요. 아나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 젠나로 성인이에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살았던 성인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부터 이제 나폴리 사람들이 이 산젠나로 믿기 시작했고, 나폴리 두오모 대손단도 산젠나로 대손단이고, 17세기에 베수비오 화산, 나폴리 바로 있는 화산 폭발했을 때 젠나로 성인이 도시 구해줬다는 말이 또 있고, 아무튼 나폴리인들이 모든 게 아 산젠나로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뭐 친한 시민이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폴리 가보시면 산젠나로 관련된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마라도나예요. 마라도나는 성인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폴리 곳곳에 가시면 마라도나 관련된 그림이나 뭐 그래피티, 낙서, 조그만 조각상 등등. 또 이탈리아 역대 최고 코미디언이에요. 배우인데 나폴리 출신이에요. 토토는 정말 이제 불우한 상황에서 나폴리 되게 못 사는 동네에서 살아서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힘들게 살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이 방송인 연예인 그런 거 시키고 싶지 않아서 신학교 들어가라고 계속 결론 되게 힘들게 살았다가 성공을 했어요. 나폴리 가시면 레스토랑이나 여기저기 또 얼굴이 보일 거예요. 피노 다니엘레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폴리 최고 가수, 그리고 이탈리아 최고 가수 중 한 명이었는데, 이탈리아 말로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나폴리 말로 많이 노래 불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나폴리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이렇게 작곡을 하셨어요. 레스토랑 들어가시면 비노 다니엘의 노래 계속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지만 캐릭터가 있어요. 풀치넬라요. 이탈리아는 옛날부터 뭐 거의 12세기 때부터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거 있었어요. 약간 안동 하회탈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연극하는 그런 문화 있었어요. 도시마다 발전된 생긴 캐릭터들이 있어요. 나폴리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불치넬라예요. 불치넬라는 돈이 없는 하인인데 항상 흠 많고 장난 많이 치고 굉장히 눈치 빠르고 똑똑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나폴리인들의 그렇게 민족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폴리는 제일 유명한 길이 스파카 나폴리예요. 스파카라는 깨뜨리다. 나폴리를 깨뜨리는 길. 쫙 중간에 지나가는 길이니까 나폴리는 두 부분으로 깨뜨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길이요. 보세요. 쭉 긴 길이요. 옛날에 이게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죠. 소개드리고 싶은 거 이거요. 나폴리 소테르라네야. 나폴리 소테르라네야 뭐냐면 나폴리 지하에 유적지들이 너무 많아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많은 왕들은 만약에 전쟁 나면 몰래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었어요. 지하실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폴리 사실 독일인들한테 폭탄을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나폴리인 4만 명 정도 지하에서 살았었어요. 대표소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가이드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메뉴로 만들고 복하고 지하 박물관 다 볼 수가 있어요. 카펠라 산세베로라고 여기 또 스파카 나폴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중간에 조각상 하나 있어요. 이 조각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어떤 미켈란젤로 피에타보다 더 아름다운, 전 세계 제일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해요. 크리스토벨라토라는 조각상이 있는데 예수님 위에 메일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대리석인데 얇은 이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을 했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유명한 데라서 파카나폴리 근처에 기오스트로 디 산타 키아라라는 데 있어요. 여기다 도자기로 그렇게 찬식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또 지역마다 이런 도자기 너무 유명한데 이거 딱 나폴리만의 색깔과 나폴리만의 도자기니까 여기 한번 산책하는 게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제일 유명한 피자집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미켈레. 다미켈레 너무나 유명하니까 번호 뽑고 대기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가끔 대기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랑 교환해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인테리어 뭐 없어요. 근데 피자장이요. 피자집 가면 피자 종류 50개? 100개 있는데 다미켈레 피자 종류 아마 4개밖에 없을 거야. 완전 전통.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메뉴 메뉴 하나요. 그 맛집이에요. 그리고 이 피체리아 디마테오도 있어요. 여기에요. 안티카 피체리아 프리지토리아 디마테오. 안티카 피체리아는 오래된 안티카 피체리아. 프리지토리아 뭐냐면 튀김 요리 판매하는데 이거 1936년에 생겼으니까 한국에서도 분식이라 튀김 팔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피자와 피자 프리타랑 치닉 튀김 음식 많이 팔아요. 이것도 나폴리 특징이요. 길 너무 좁고 다 옛날 길이고 차는 그냥 대충 여기저기 다 주차하고 그래서 저희 이탈리아 사람한테 나폴리 너무 재밌어요.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큰 차 없어요 절대. 다 조그만 차.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큰 차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뭐 낙서, 옛날 건물들 어떤 사람들이 아 이거 지저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폴리 그건 나폴리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고 삶은 냄새 나는 그런 도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산 그레고리오 아르메노라는 길 찾으셔야 돼요. 산 그레고리오 아르메노 왜 가셔야 되냐? 이탈리아는 크리스마스 때면 저희 꼭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는 프레제페. 프레제페는 우리 조그만 조각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잠영을 만들어요. 근데 이탈리아 전국적으로 이 프레제페 조각상들은 제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폴리 장인들이에요. 이 산 그레고리오 아르메노라는 데 가시면 프레제페 장인들을 가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무나 도자기나 뭐 절로 모든 그 인물들 다 만들어요. 기념품사로 꼭 여기 가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마라도나 있고 뭐 아마 김민지도 만들 거예요. 이제 교환님 있고 트럼프 있고 여기 가서 사시면 진짜 이탈리아인들이 사는 그런 기념품들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노래 아시죠? 푸니쿠리 푸니쿠라 푸니쿠리 푸니쿠라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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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 한국에서 이탈리아 노래할 때 오솔레미오란 얌메 얌메 했는데 오솔레미오도 나폴리 노래고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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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 노래예요. 푸니쿠리 푸니쿠라 무슨 말이냐면 푸니쿠라레 케이블카. 나폴리에서는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케이블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타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만든 거예요. 얌메 얌메 가자 가자 나폴리 말로 푸니쿠리 푸니쿠라 케이블카 타러 가자. 그래서 여기 나폴리는 거의 150년 된 케이블카 있으니까 꼭 다 보셔야 돼요. 푸니쿠라레 친트라레 푸니쿠라레 타셔서 그 위에 첼도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건축물이 첼도자고 여기 또 세무원, 그 산마르티노 수도원도 있고 여기는 그 위에서 보이는 그런 그 전망이고 안에 들어가시면 예배당이랑 이거 정원. 나폴리 지하철 중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여기 있어요. 스타치오네? 스타치오네 여기에요. 니톨레도. 지하철 공사했을 때 땅 바다가 너무나 많은 유적지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지하철역 박물관처럼 만들자. 약간 디자인과 약간 박물관 느낌? 그래서 되게 예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못 가봤지만 꼭 가보셔야 되고 Quartieri Spagnoli에서 먹을 거예요. Da Nennella라는 trattoria예요.
트라토리아 뭐냐면 진짜 가정집, 백반집,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요. 또 나덴넬라. 보세요. 또 얼굴. 이 트라토리아 다네넬라에서 뭘 먹어야 되냐면 나폴리에서 유명한 게 감자 파스타요. 감자, 프로볼라라는 치즈, 그리고 베이컨, 반체타 들어가는 파스타의 파타트라고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진짜 맛있는 거 게폴페테, 밑볼, 토마토 소스 들어가는 밑볼 들어가 드셔보시고 나폴리에서는 진짜 아침에 이 프랑스 크루아상 뭐야? 오, 여기 제대로요 진짜. 스폴리아텔라라는 게 있어요. 스폴리아텔라는 이 나폴리식 크루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스티체리아 카파렐리 가시면 여기는 이거요. 스폴리아티나. 나폴리의 스폴리아텔라. 나폴리 많이 있어요. 이거 가셔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 비아 사니타에 사니타 길에 포펠라라는 또 이렇게 파스티체리아 안에 있는데 안티코 다랄리 피처예요. 다랄리는 이탈리아 동그란 과자인데 나폴리와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과자인데 다랄리 피초는 다랄리를 만드는 집인데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페스티도 만들고 스푸리아텔라도 만드는 이 케이크를 말아요. 이 케이크 이름이 피오코 디 네베요. 눈송이. 리코타 맛이 있고 피스타치오 맛이 있고 초콜릿 맛이 있는데 일단 리코타부터 시작해 보셔서 기본부터 좋아하시면 다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직접 가보시고 피자, 길거리 음식, 파스타, 나폴리만의 그런 거 많이 드셔보시고 또 많이 친구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롤렉스 차고만 안 가시면 편안하게 가시면 거기서 나쁜 사람 없고 나폴리 유니폼 입고 가시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제 좋아할 거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